안녕하세요. 네, 경구. 아니, 노래 자랑이 아니고 웃음 자랑. 나는 웃음 자랑하러 왔잖아. 자, 정구! 웃음 자랑. 예, 감사합니다. 아, 오늘도 이렇게 천수를 누리시고, 옥체기력 만강하시고, 감기 걸리지 말고, 늘 웃음이 가득한 그런 시간들 보내시고, 예, 건강하시기를 바라면서, 낮에는 갈매기, 밤에는 등대, 24시간이 바쁘고, 양기 주고, 기쁨 주고, 영원한 젊음과 건강, 그리고 웃음을 드리는 자, 양기영 큰아들, 오늘도 큰절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하하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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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참. 잘 계셨어요? 네. 아이고, 목소리가 크니까 제가 기분이 좋아. 잘 계셨어요? 네. 그러면 사랑해요. 사랑해요. 지금 손 올리갖고 사랑해 주신 분은 복 많이 받으세요. 손 안 올리신 분은 건강하세요. 자, 좋아요. 자, 오늘은 또 이렇게 신나게 한번 해봤는데, 자, 이제 인사. 자, 나는, 따라해봐요. 나는, 나는 세상을 강자와 약자로 성공하는 사람과 패하는 사람으로 나누지 않는다. 나는 세상을 공부하는 사람과 공부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어르신들은 공부를 하니까 이 세상에서 최고예요, 최고. 지금 공부하는 시간이잖아. 그래서 여기 지금 사진에 나오는 남자가 저쪽에 저 코큰 나라에 사는 남자인데, 벤자민 바보가 아니고 바보예요, 바보. 사회학자. 우리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싸우지 않고 잘 사는가, 그런 걸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유명한 말을 했어. 그래서 인사가 만사다. 인사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고, 인사 잘하는 사람이 잘 웃고, 그리고 또 인사 잘하는 사람이 이쁘고, 인사 안 하고 인상 쓰는 사람은 인상이 더럽고. 그래서 자, 인사 한번 해봐. 인사. 예, 옆 사람하고 안녕하세요 한번 해봐요. 시작. 안녕하세요. 아이고, 여기를 이렇게 공부를 참 잘하셔. 저쪽에 딴 데 가서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이렇게 옆에는 죽어 도 한번 나만 쳐다보고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또 한번 해보자. 자, 제 옆에 앉아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시작. 그렇지, 이거 우리 어머님 잘하신다. 아이, 나를 쳐다보지 말고 옆에 친구 보고 하라. 자, 우리 사람의 몸값은 얼마나 될까요? 이 큰아들 몸을 팔면 얼마나 할 것 같아? 네? 그러면, 자, 눈 하나를 새로 뽑는데 1억이래, 1억. 1억? 그러면 두 개면 얼마예요? 와, 이쪽에 계산 잘한다. 요 오른손 자리값다. 그래서 사람 하나 몸값이 보험회사에 적용을 하면 51억 간대. 51억. 최고 금액은 61억까지 간대요. 자, 옆에 앉아있는 친구가 51억과 51억. 자, 따라해보세요. 아이고, 51억 분이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해봐. 비싸지요? 비싸. 그래, 몸값이 비싸기 때문에 아주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큰아들, 예, 본래 벌써 매력있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이 큰아들은 나는 세상을 나누지 않는다. 부자, 가난한 사람, 높은 사람, 또 그리고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어린이, 어른, 나누지 않는다. 여기에 있는 양기영 박사는 웃는 사람과 웃지 않는 사람으로 나눈다. 그래서 저는 웃는 사람을 좋아해요. 이거 제일 좋다. 안 웃으면 이혼. 자, 한번 우리 자, 인사해봐요.
웃고 삽시다 하고 옆에 친구하고 하나 둘 셋 하면 웃고 삽시다 하고 10초 이상 웃어줘야 돼. 자, 자, 웃고 삽시다 시작. 웃고 삽시다. 안 웃으면 맥주를 한 잔 다 쳐버린다. 그래서 웃으면 뭐가 와요? 어이구, 예, 이거 다 박사님들만 계셔가지고 이제 내가 안 와도 되겠어. 다음 주부터는 원장님한테 얘기하고, 아이고 이제 박사가 다 되셔서 안 가도 되겠어요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안 돼요. 어? 왜 안 돼? 와야지. 더 이쁜 사람. 자, 그래서 웃으면 자 복이 오는데, 복이 오는데 복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 네? 행복도 있고. 행복 최일이지. 근데 저는 마누라 복이 좋아. 네? 마누라 복. 처복. 우리는 신랑 복이요. 아, 이거 잘 사셨네. 네, 남편 복. 또 무슨 복이 있을까요? 자식 복. 어? 뭐 네, 자식 복. 그렇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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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복. 오, 저 정답 나와버렸네. 자식 복, 또 재산 복. 뭐 하여튼 복이 많아. 뭐 복이 많은데 그래서 만복을 누리세요 하잖아. 새해 뭐 새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이 만복이래요. 그래서 만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건강이 없네. 건강. 자 웃으면 오는 복이 건강복이 와요. 그래요. 그러면 건강하려고 하면은 웃어야 되겠죠? 네. 근데 왜 안 웃노? 자 웃어보자. 자 하. 하. 아니 손을 이렇게 딱 복을 달라고 웃어야 되지. 자, 하. 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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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을 적게 벌리고 도가 안 들어와. 크게 벌려야지. 쏙 들어와야지. 자, 자, 입을 크게 벌리고. 하. 하하. 하하. 요렇게 사는 게, 싱싱하게 사는 거래요. 인상 쓰고, 아프다고 짜증내고, 성질 주고 그러면. 싱싱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잖아. 괴로운 삶이잖아. 그죠? 그래서 웃고 살아야 되고, 요렇게 해서. 그래서 인사가 만사인데, 웃으면서 인사해야 돼요. 찡그리면서 해야 돼요. 웃으면서 해야 돼요. 자, 하나, 둘, 셋 하고 소대가리 해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니, 소대가리를 못 들었구나. 하나, 둘, 셋 하면 소대가리 해봐요. 하나, 둘, 셋. 소대가리. 소대가리. 자, 개구리 뒷다리. 요거 아는 사람은 꽃이 아니야. 자, 제가 지금부터 꽃을 만들어 드릴게요. 따라해봐요. 오른손. 꽃잎. 왼손. 꽃잎. 꽃받침. 꽃은 어딨어? 꽃 어딨어요, 꽃? 여기에요. 어디? 여기 있어? 여기 갖다 얹으면 꽃이야, 여기다 갖다 얹어. 자, 여기다 하나, 둘, 셋 한번 갖다 얹어요. 자, 하나, 둘, 셋. 안 웃는 사람은 시든꽃, 웃는 사람은 활짝 핀 꽃이야. 자, 하나, 둘, 셋 하면 하 합니다. 하나, 둘, 셋. 하. 자, 지금부터 저를 따라하시면 되는데, 자, 옛날에 그 시집 가기 전에 여기 뭐 발랐어, 여기? 연지본지. 그래서, 자, 나는 뭐 연지가 어디든지 모르겠어. 이게 본지인지 이게 연지인지를 모르겠고, 그냥 내 기분 좋은 대로 여기라고 연지라고 해도 되고, 근데, 그 연지 본지를 왜 바르는가 하는 잘 모르지요? 예. 옛날에 연지 본지. 그 왜 발라? 이쁘라고 바르는 거야. 아, 이쁘라고 발라?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연지 본지를 바르면 생리 있다는 표시래요. 이걸 바르면 건드리지 마라. 그렇대요. 그래서 그 꽃이 이게 꽃잎이고, 그런 의미가 있어. 아주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자, 연지 본지. 꽃물이 들었어요 외로웠던 나의 가슴에 빨간 노랑 분홍빛에 연지건지 꽃피고 온 사랑의 꽃물이 이쁜 사람 어서 내대로 오세요 어서 손잡아 주세요 나는 그대 여자예요 하나도 아낌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모두 잘게요
눈물이 넘치지 말아요. 요렇게. 좋아요. 자, 선 잘 하시는지 또 한동안 잘 계셨는지 자, 지금부터 또 몸 건강하신지 테스트를 한번 해봅니다. 자, 선 앞으로 내쉬고 자, 뭐할 말도 따라 하세요. 선 위로! 말소리가 커야 돼. 아래로! 위로, 위로! 아래로, 아래로! 밖으로, 밖으로! 안으로, 안으로!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밖으로 안으로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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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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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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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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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아래로 밖으로 안으로 아래로 위로 야 너무 잘하시네 자 너무 잘하니까 너무 잘하니까 대학교 수준으로, 대학교. 진짜 대학교 4학년 수준으로 가요. 자, 자, 대학교 수준입니다. 여기는 대학교도 넘어, 대학, 대학원 수준이야. 자, 내, 자, 반대로 해, 반대로. 나하고 반대로. 내가 위로 하면. 반대로. 자, 말도 같이, 저, 말은 같이 해도 손은 반대로 해야 돼. 자, 아래로! 위로! 아래로! 밖으로 안으로 불러 불러 안으로 안으로 위로 안으로 밖으로 안으로 야 너무 잘하셔 너무 잘하셔 자, 자 열차 타고 오늘 날씨가 따뜻해가지고 서울 여행 가면 좋을 것 같아 북악산에 북악산에 여행 갈 때도 조심해야 돼요 너무 아름답다고 우와 하다가 와 하다가 오 했는데 한쪽이 마비돼버렸어 잘생긴 저 LG전자라는 과장이 그래가지고 구미보건소 양쪽이 이렇게 해가지고 운동하러 왔어 제안하러 그리고 왜 어쩌다 이렇게 됐어 이러니까 가을에 서풍 가다가 차창으로 이렇게 보니까 북악산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우와 했는데 우와 되니까 막 마비돼버렸대 그래가지고 재활을 왔는데 내가 그 재활센터에 12년을 다녔어, 12년. 돈도 안 받고. 그래서, 막 성질 부리고, 막 부인한테 막 성질 부리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간접적으로, 아니, 지가 그래놓고 마누라한테 성질 부리러 막 이런 얘기를 이제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랬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다고 오바, 너무 해도 안 돼.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하면 좋은데, 자, 한번 해봐요. 우와 눈 내린다 해봐자 하나 둘 셋 우와 눈 내린다 눈 내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아이고야 아직 청춘이다 눈 내리면 뭐가 좋아 동물 중에 뭐가 좋아해요 강아지 어이구 봐봐 지금 우와 눈 내린다 좋아하시는 분은 강아지 개띠야 개띠 그래서 눈이 올 때는 좋은데 오고 나면은 별로 안 좋아 그러면 건강해야 돼 열차가 잘 가야 돼요. 자, 오른손 주먹 치고. 자, 열차. 자, 열차 갑니다. 올리면서 치! 아이고, 좀 고장났나? 왜 소리가 안 나노? 자, 옛날에 열차는 끼! 치! 치! 포! 포! 하잖아. 자, 올리면서 치! 그렇지, 크게 하신 분은 500만원. 작게 하신 분은 20만원이야. 자, 포! 그렇지.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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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또 고장났나 왜 치 빠져? 아니 차가 치겠는데 요거는 폭 소리가 나. 자, 치! 치! 포! 포!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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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고장난 열차 있어요. 폭폭이야. 자, 치! 치 갑니다. 폭폭하지 말고. 자, 치! 치!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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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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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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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칠칠 퍼퍼러퍼 칠퍼칠퍼 퍼치퍼치 퍼버버 칠칠칠 칠칠칠 칠칠칠
지지직. 지지직. 퍽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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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빡빡빡! 와,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야, 박수, 박수. 자, 자, 요번에 열차가 너무 좋으니까, 너무 잘하니까, 우리 수준에 맞게 해야 돼. 저 못하는 데라면 계속 해야 되지만, 우리 수준에 맞게 해야 돼요. 저하고 반대로 해야 돼, 반대로. 내가 치에 가면. 포. 포. 좋아요. 포! 치! 포! 포! 치! 치!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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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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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 치! 박수, 박수. 아, 너무 잘해. 자, 하나, 둘. 하나, 둘. 원, 투. 한일천. 하나, 둘. 엄마. 아니, 이거 이상하네. 잘하다가 또 해야 안 되지. 내가 하나, 둘 하면 뭐라 그래야 돼요? 그렇지, 셋네. 자, 그러면 원, 투 하면. 아, 영어도 잘하시네. 내가 선상 가가지고 원, 투 하니까 엄마들이 쓰리, 빵! 이래. 그거는 완전히 저 발음이 저 섬나라 발음인 것 같아. 자, 한번 해봅니다. 하나, 둘. 그렇지, 여 셋네. 여기 이제 저 초등학생 맞아. 자, 하나, 둘. 원, 투. 하늘천. AD. 이진이. 와, 영어 이러면 이러면 대단해요. 다 유학 갔다 오신가 봐. 그래, 요 밑에 또 저 딴 데 갔는데 머리가 하얀 일어나지고, 엄마가 실체를 탁 타고 저쪽에를 탁 앉더니 보고 있다가, 선생님, 다 끝나고 이제 노래하고 가려고 그러는데, 선생님 질문 있어요. 그래. 그래, 깜짝. 아이고, 예, 질문하세요. 그랬어. 저 상계국어 할 줄 알아요. 그래. 그래서. 아이고, 저는 공부를 못 해가지고 한국말도 제대로 못 해요. 그래서 한번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저 엄마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 둘, 셋. 따라해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이진이 산서. 이진이 산서. 요게 상계국어예요. 그래. 어르신들도 이렇게 재치가 있어. 그죠? 멋있잖아. 질문해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어. 자, 그래서, 자, 요거 할 때는, 요걸 재밌어요. 이런 걸 하면. 자, 손을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하나, 둘. 하나, 둘. 원, 투. 하늘천. A, B. 엄마. 아빠. 맞아? 참새. 오리. 강아지, 돼지, 하늘천, 치치치, 치치, 퍽퍽, 하늘천, 엄마, 참새, 오리, 원투, 짬짬. 자, 짬짬은 뽕뽕이야, 뽕뽕, 짬뽕. 네. 자, 요거까지만 해봐. 자, 짬짬. 뽕뽕, 뽕뽕. 자, 짬, 짬. 짬, 짜, 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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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 짜, 짬.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노래하고 박수치고 또 행운을 드립니다. 꽃도 만들어드리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게 어디에 좋은지 한번 봐봐요. 이게. 손과 뇌의 관계. 자, 따라해봐요. 손. 손은. 손은. 대뇌에서 내 안에서 밖으로 출장 나온 세포다. 그래서 손은 제2의 뇌다. 손으로 찹다, 아프다, 느끼면 뇌가 감각이 알아듣는다. 그래서 옛날에는 머리에서 식이서
딱 차운 걸 만지면 찼다, 뜨거우면 뜨겁다 하라고 뇌에서 시키는 게 그게 아니고 손으로 만져서 찼고 뜨거우면 뇌로 찼다고 얘기해라 그렇게 지시를 한대요. 그래서 손과 뇌는 쌍방으로 쌍방으로 얘기한다. 그래서 손을 많이 쓰면 이게 좋아요. 여기 딱 나와 있잖아요 그림에. 이 캐나다의 캠필드 박사가 호문크루즈 난쟁이 뇌를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손이 저렇게 크게 나오는 거예요. 크게. 손을 이렇게 움직이면 뇌가 운동을 32%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혓바닥 빨갛게 길게 나와 있죠? 자, 혓바닥 아르르 해보세요. 시작! 야, 이쪽에 소프라노 있어. 아니, 오늘 어머님 진급했는데 저쪽에 앉아 계셔서 허리 이쪽으로 오셨어.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혀와 입술을, 자, 뿜! 해봐, 시작. 자, 그리고, 자, 마냐, 머며, 모며, 무며, 머비 해봐요, 시작. 좋아요. 가갸, 거겨, 고겨, 구겨, 거기.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어이. 이렇게 혀와 입술을 움직이고 수다를 많이 떨게 되면 뇌가 17% 저기 써놨잖아요, 혓바닥 앞에. 그래서 뇌가 이렇게 활성화되고 젊어지고 이뻐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언어장애는 안 오고 또 치매도 안 오고 그리고 뇌가 예뻐지고 마음도 젊어지고 그러니까 좋잖아. 그래서 뇌를 연구해 보니까 20대에도 80세 뇌를 가진 사람이 있고 80세에도 20세 뇌를 가지고 있는 걸 연구해 보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 80세까지 잘 즐겁게 잘 사시고 짜증 안 내고 화 안 내고 아프지 않고 산 사람은 뇌가 20대로 돼 있고 20대인데도 싸움만 하고 성질만 부리고 술 담배 다 먹고 다닌 사람은 뇌가 살아가지고 저 뇌에 저 쪼글쪼글한 호두 같은 뇌가 반으로 줄어버렸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누가 연구했냐? 우리나라의 저 경기도에 있는 가천대학교.